안녕하세요. 오늘의 꿀팁 정보는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. 하지만 이거는 매체에 관련된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우 유용할 영상일 것 같습니다. 매체는 쉽게 말해 카메라가 있잖아요. 카메라 안에 그틀 안에서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,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,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. 요 이론체 이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감독을 위한 영화 연기 연출법. 말 그대로 감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간혹 연기자마다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더 감독의 시선에서 어떻게 연기자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면은 되게 유용한 책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연기자가 감독이 바라는 또 시선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좀더 팁을 더 주자면, 이 매체는 공연이랑 좀 달라요. 공연이랑 매우 다릅니다. 아, 공연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쭉 갑니다. 연기의 중간에 흐름이 집중이 깨져도 흐름과 집중이 깨져도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매체는 1부터 10이 있다면 다 틀려요. 뭐 그날 날씨, 그날 상황, 그날 제작비에 관련된 거에 따라 장소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날씨라든지 요구에 따라서 1부터 10이 막 랜덤이에요.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래서 매체에 관련된 것들은 순간적인 집중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. 여기 매체의 이론책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좀 더, 분석에 관련된 게좀더더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거를 좀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그 다음 책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앵글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 배우의 자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등등등등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좀더 진실성에 좀더 리얼리즘에 좀더 가깝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뭐라 그럴까?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파트너와 동료와 상대 배우와의 호흡을 어떻게 줄수 있을까? 맞춰줄 수 있을까? 리액션에 관련된 것도 있고, 합에 관련된 것도 있고, 요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. 매체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훈련법이 여기에 따로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좀더 진실성에 다가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? 오늘은 이두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되게 짧고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매체에 관련된 연기자들이 많이 유용하게 꿀팁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매체란 뭐냐? 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에 관련된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광고, CF, 그리고 영화, 드라마, 웹드라마, 또뭐 심지어 유튜브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연기자이잖아요. 이 연기 안에서 영화라든지 드라마이든지 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아시죠? 굳이 말안 해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십시오. 나자, 하자, 하자!